이집트가 입장 발표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민병대의 예루살렘 학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속히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했죠. 거기다가 이 전쟁에 대해 중립을 표명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르단도 예루살렘 학살에 대해 실망을 토로하며 중립을 표명하게 되었고 이라크 정부도 중립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연합에는 해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민병대와 하마스의 예루살렘 학살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도시 곳곳에 숨었는지라 색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다국적 군으로 참전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히게 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에 응하였죠. 예루살렘 학살로 인해서 모든 게 역전된 것입니다. 다국적 군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재빨리 군을 재편하여 지휘부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더 빠르게 끝내고 중동의 안정을 취하려면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버렸으니 말이죠. 하지만 중동 내 영향력을 포기하기 싫었던 러시아는 중동연합에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외교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주기 이릅니다. 또 실제로 군대를 투입하여 서방 세력을 막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세력 간의 중동 대리전이 발생한 것이었죠.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이번 전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지난 중동 전쟁 때부터 서방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외교에 임해왔는데요. 레바논 전개가 이슬람과 헤즈볼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있었고 지난 역사의 영향도 있습니다. 일단 레바논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동 전쟁이 터지니 레바논은 시리아와 이란의 편을 들면서 다국적군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죠. 시리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말이죠. 이곳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군을 격파하고 장악한 지역입니다. 시리아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싶어 했죠. 골란고원은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 향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정도였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 확보됩니다. 대규모 군단이 5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반면 시리아가 이곳을 점령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나 예루살렘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무조건 점령하고 있어야 했죠. 현재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곳에 대규모 시리아 군대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골란고원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골란고원 방어전이 시작됩니다. 터키를 이미 끝내고 온 시리아군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양면 전선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골란고원은 소규모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골란고원은 가파른 경사를 이루면서 전투에 상당한 이점을 주는 지역이었습니다. 난공군락의 자연요새였죠. 근데 그 요새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 적은 병력으로라도 시리아군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병사가 적어도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죠. 명량해전이 그랬고 남북전쟁의 앤티텀 전투가 그랬습니다. 최정예 이스라엘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시리아군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민병대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도 안정화를 하는 데 성공했죠. 물론 가자지구나 웨스트뱅크 같은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은 장악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은 모두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반격만 할 차례만 남은 것이었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리아와 이란을 축출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연설사에서는 이란의 핵무장에 대한 증거들도 내놓으면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정확히 48시간 뒤에 군사행동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동 각지에 있는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들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키프로스의 영국 주둔기지와 미국의 4, 5, 6 함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군의 참전이 가시화된 것이었죠. 한편 시리아에서는 시리아와 쿠르드 간의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쿠르드족은 시리아 정부의 독립국가 건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시리아 정부는 이에 무시로 대응했죠. 쿠르드족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총 8번의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모두 강대국의 힘을 빌려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강대국을 도왔다가 배신을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독립하게 된 원인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 패전이지만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순응했다면 독립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자주성 있게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지 독립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크루드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배신을 당해오고 이용만 당해왔었죠. 근데 이번엔 사뭇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크루드족 전체가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크루드족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독립을 일궈야 한다고요. 현재 크루드족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있고 이를 지휘할 지휘체계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이었죠.
오만은 친서방 국가입니다. 다국적군이 이곳에 상륙하면서 마르스 작전이 개시되었죠. 이란이나 쿠웨이트에 상륙을 안하고 오만에 상륙한 이유는 쉽게 풀이가 됩니다. 미 함대가 페르시아만에 들어갈 때 이란의 지대한 미사일 공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만에 상륙한 것이었죠. 이제 다국적군은 이곳에 전진기지화하며 키프로스와 오만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이란 타격에 나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세력이 맞붙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은 직접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이 전쟁을 지연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중동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20% 치솟으며 요동쳤죠.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가 넘게 되었고 60달러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주유소에는 좀 더 싼 가격의 기름을 구하기 위해 온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 유럽지역에서의 경제위기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등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현대전쟁의 특성상 다국적군의 작전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국적군이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제위기의 지속과 가속화는 다국적군을 머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영국주둔기지. 이곳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35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죠. 현재는 중동전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죠. 중동전쟁 서부전선에 참여할 다국적군 부대가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지중해를 관할하는 미국의 육함대도 이곳 키프로스에 도착하기 이르죠. 하지만 제공권 확보는 못했습니다. 레바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바논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지원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에서의 피해 학살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모든 재정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절하게 응징을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군 8만여 명은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투입되어 팔레스타인 계열 무장단체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죠. 이미 이스라엘 각지에서 극우 이스라엘 민병대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테러를 진행하고 있었던지라 양측 간의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팔레스타인이 저지른 예루살렘 학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등을 돌렸다는 것과 팔레스타인 내부의 에서도 회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영토로 연결되는 모든 팔레스타인 땅굴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 땅굴을 이용해서 납치, 테러, 밀수 등을 진행하는 땅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 땅굴을 모두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죠. 직접 땅굴 안으로 들어가 수탕하는가 하면 바닷물을 끌어와 땅굴 안에 넣어 땅굴을 침수시키기도 했었죠. 물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이 물까지 이용하여 땅굴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 을 가지고 작전에 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죠. 이참에 팔레스타인을 뿌리 뽑으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었죠. 하마스는 민간인을 방패 삼아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에 강력한 압박을 두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즉각 열고 다국적군이 지나갈 진군로를 만들라는 요구였죠. 이라크의 중립선언으로 인해서 다국적군의 작전도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라크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위를 하는 시아파 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라크 정부는 고민에 빠지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지 아니면 시아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할지 말이죠.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게 지원을 기대할 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의 혼란도 겨우겨우 해결한 상태였고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의 전투도 진척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이 뚫려선 안 됩니다. 이곳이 뚫리게 된다면 강력한 시리아 전차군단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테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약 보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이제는 탄약과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싸울 군인도 별로 없었고요. 이스라엘군은 이미 극심한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죠. 자신들의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멀리서 시리아 군단이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죠. 마침내 요새를 막던 바리게이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시리아군이 폭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키프로스에서 출발한 다국적군 영국의 F-35B 편대가 이스라엘군을 돕기 위해 시리아군을 폭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 레바논이 다국적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다국적군이 곤란고원 제공권 확보에 소극적이었는데 레바논과 다국적군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서 자유롭게 곤란고원을 넘나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국적군 공군은 즉각 모든 공군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군을 돕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뒤에서 이스라엘 증언군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군은 전쟁 확전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만든 예비부대로 편성된 부대였죠.
이라크에서 진한 대사관 공격에 대한 주동자를 체포하기 이릅니다. 체포하는 이들은 이라크군과 다국적군이었죠. 마침내 이라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로 인해 30만 다국적군은 이라크에 들어온 데 성공했고 이들은 즉시 시아파 세력을 축출하기 이릅니다. 이라크군과 경찰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방해가 될 이라크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바논과 이라크의 다국적군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전세는 다국적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다마스쿠스입니다. 며칠째 다국적군이 이곳에 폭격하고 있죠. 이미 모든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폭격을 하기엔 수월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이상한 대공미사일이 날라오더니 영국군 공군기를 격추하게 됩니다. F-35B가 격추된 건 이번이 최초였죠. 시리아에 강력한 대공무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다국적군은 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